두산 밥캣. 자, 공교롭게 또 두산 밥캣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고요? 55,700원이고 비중 30%예. 네. 자, 매수가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자,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55,700원. 아, 55,700원이시고 비중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비중이 30%가 맞으실까요? 비중 30%입니다. 30% 맞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밥캣 궁금하시고, 그리고 매수가가 55,700원이십니다. 비중은 30%이신데요. 자, 두산 밥캣 앞선 상담에서 조금 언급이 됐었는데, 자세하게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기배 대표님, 예. 성기배 파트너님. 네네. 자, 두산 밥캣 뭐 어떻게 좀 앞으로 보실까요? 이 두산 밥캣이. 네. 이게 이제 이 자산 내용은 이제 합병이나 이런 걸 보고는 왔는데 지배구조 변화로 인해서 두산 밥캣이 이제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에 속해 자회사로 속해 있다가 두산 로보틱스로 이제 드론 편입을 시키는 그런 지배구조의 어떤 조정이 있다는 뉴스는 보셨죠? 시청자님. 아, 예. 네네. 그래서 이 주가가 올렸는데 아마 매수가로 봐서는 이 단기 매매로 이런 소식들을 접하고 나서 이제 올랐으니까 접해가지고 지금 매수가보다는 조금 윗꼬리를 달고 조정을 받았는데 금요일날 매수로 하신 게 맞죠, 그죠? 금요일날. 예.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요게 이제 합병 비율을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못 봤어요. 그렇지만 차트 에러로 봐서는 이 두산 그룹 자체의 이 호재성 자료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두산 그러니까 에너빌리티보다는 두산 로보틱스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요. 두산 밖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 따라가다가 이 주식이 이제 뭐 결국은 아마 이걸 갖다가 없애고 상폐를 한다고 얘기해 놨어요. 상폐를 한 뒤에 네. 근데 이게 상폐라고 해서 우리가 이 주식이 막 자본 잠식이 돼서 너무나 가슴 아픈 상폐가 아니고 이런 건 자진 상폐 뭐 이런 게 해서 회사를 이제 대주주 지배 구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자진 상폐를 하게 되면 상장 가격이 나올 거예요. 이제 공개 매수 가격 때 가격이 5만 500원으로 나왔던데요. 5만 500원. 그러면은 예. 지금 5만 4,500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내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5만 500원에는 그냥 그래 가져가라 줄게 이렇게 손해를 그렇게 확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옛날에 옥션이나 이런 자진 상폐를 하면서 공개 매수를 하는 경우에도 보면은 그 중간에 주가가 들썩들썩해요 또. 그래서 동 종목은 어차피 5만 500원에는 상폐 하더라도 공개 매수를 해준다니까 내 손해는 거기에 한 10% 정도는 손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도 끌고 가서 주가가 움직여줄 때는 또 차익실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아마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 종목은 일단은 손절가가 내가 하기 싫어도 딱 정해져 있으니까 홀딩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예. 네, 계속해서 또 보유를 하고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면은 저도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내용인 줄만 알았는데 네네. 자, 이게 또 이렇게 지배구조가 바뀌면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네. 상장 폐지 그런 게 자진 상장 폐지라고 하는데 네. 폐지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네. 상장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건강의료라든가 공시라든가 까다로운 내용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과거에 뭐 수익이 정말 잘 나는 회사들은 자진 상장 폐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일반 회사로 그냥 법인으로 돌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8만 원 정도 가격대 하는 걸 갖다가 다 9만 원에 전부 다 사줄게 다 팔아 상폐
할 거야. 네. 자진상폐 이런 기업도 있다는 거. 네. 그 상폐가 자본 잠식으로 인한 그런 안 좋은 상폐도 있지만 이렇게 괜찮은 상폐도 있는데 이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은 편에 들어가는데 조금 가격을 높여줬으면 좋았을 건데 4만 500원이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조금 또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그렇게 상장 폐지 중에서도 또 그렇게 뭐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없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내용을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